이렇게 누워가지고 고기가 죽어 있는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살짝 건드리면 또 헤엄쳐 가더라고. 여기 봐봐. 희한하지?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녁 장사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가노? 고양이가 딱 시간 맞춰가지고 집 앞에 와서 또 기다리고 있네. 도망간다. 그 날로 보면 왜 도망을 가노? 이리 와. 맨날 퇴근하라 하니까 그러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디 갔다 오노?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추석 지나고 며칠 지났는데 계속 이제 며칠째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멈출 기미가 안 보입니다. 몇날 며칠 이렇게 강한 이제 새바람이 불고 있는데 배들도 조업을 못하고 저도 뭐 경매장 가지만 고기도 제대로 된 게 없고, 보시면 수류 같은 건 비어 있습니다. 어제 그젠가 언젠고 구조라 경매장에 가니까 갈돔이 좀 사이즈가 좀 좋은 게 몇 마리 났더라고요. 몇 마리 구입을 해왔고, 뭐 제빵은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한두 마리 사왔고, 뭐 고기가 안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녁 장사를 시작을 해볼 건데, 뭐 고기가 갈돔밖에 없으니까 갈돔 요거 주문을 받았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한 달 전쯤에, 한 달은 좀 더 됐죠. 울산 친구 휴가 때 놀러 왔을 때니까 아마 7월 말, 8월 초 그때일 겁니다. 좀 작은 사이즈를 한 마리 썰어 먹어봤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큰 거 보이길래 한 마리 사와봤습니다. 요거 육질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요거는 모양이 참 예쁘다. 안 춥나? 어? 뭐 한 개 줄까? 잠깐 있어봐라. 내 바빠서 하나 그냥 줄 테니까 물고 가라. 퇴근해라, 퇴근. 퇴근해라. 야, 저 봐봐. 와이프가 추석 때 낚아놓은 건데, 고양이가 앞에서 자꾸 배고프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한 마리 줄지 뭐. 천천히 퇴근하고 있네. 억수로 천천히 울기양양하게 가지 않나? 잠깐. 아, 고기가 끝났네. 가만히 있어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지느러미 치가 끝장나게 끝납니다. 요거는 고기를 좀 모양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 숙성을 할 건 아니고, 끼고 있나? 자, 숙성을 할 건 아니고, 예. 제가 엊그제 이제 구조로 가가지고, 경매를 보는데, 저 예구마을 정치망에서 제빵하고 요게 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깔똥. 잠깐만 한번 보자. 신기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고기 특징이 보시면 이렇게 들어 누워 있잖아요. 이 뜰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보면 저쪽은 이제 잠깐만. 저쪽에는 이제 보시면 평온하게 유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누워 있는데, 보면 고기가 죽었나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살짝 한번 건드려 보실래요? 살짝만. 고기를. 건들면 이렇게 탁 도망을 가. 옆에 누워 있는 것도. 이게 이제 돌틈에서 사는 그런 어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액션을 취해요, 액션을. 사람을 기망을 한단 말이야. 이런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관찰을 좀 해보니까. 일단 피를 좀 뺄게요. 오고 배경 타고 왜 이렇게 급하게 가노? 날씨가 지금 맨날 며칠 바람이 불고 있어가지고, 아, 날씨가 막 감당이 안 되네. 바람이 너무 세나게 붑니다. 카메라가 좀 흔들릴 수도 있고, 바람 소리가 좀 심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전에 제가 한 달 반쯤에 울산 친구가 집에 왔을 때,
요거 작은 거 한 마리 저 판매장에서 가져와가지고 한번 썰어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맛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엊그제 이제 구조라 가니까 요게 정치망에 좀 많이 났어요. 여기 수십 마리가 났더라고. 그 중에서 제가 몇 마리를 사봤죠. 요거 한번 썰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고기가 좀 사이즈가 좀 작아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좀 고기가 좀 크니까 보시면 도마 크기 35cm인데 한 45cm 요 정도 되면 한 2kg 가까이 나가겠죠. 2kg까지는 안 나가도 한 1.678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1650g 정도 나가는데 요거 손질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람이 계속 불다 보니까 고기가 다양하게 없었습니다. 저녁에 손님 이제 예약하신 손님 고기가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드시겠냐 하니까 뭐 드시겠다고 해서 좀 잡아가지고 손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발음도 좀 불분명하고. 와,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이 날카로운 치가 이렇게 찔리면 상당히 아프겠죠. 한 달 반 전에 제가 보여드렸을 때 대충 3명을 내렸는데 이 물고기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보다는 좀 따뜻한 지방, 일본으로 치면 뭐 큐슈나 시코쿠, 그리고 큐슈 왼쪽에 그 나가사키 그쪽에 이제 고토열도, 그 밑에 내려가면 남녀군도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제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낚시로 이렇게 많이 잡았던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보다는 조금 약간 온대성 또 난대성 물고기이기 때문에, 열대성 물고기이기 때문에 따뜻한 해역을 좋아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거제도 지역에서는 여름 시즌에 한순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어종이고 면중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어종은 아닙니다. 전에 제가 손질해 보니까 뼈가 상당히 억세더라고요. 뼈가 억센 고기들은 보통 맛이 좋은데 전에는 좀 작아가지고 일본 쪽에서는 이게 갯바위 낚시의 주 대상으로 우리나라 감성돔처럼 그렇게 많이 낚인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뭐 자주 보는 물고기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자세히 모르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후가 자꾸 변하면서 예전보다 점점 이렇게 출현 빈도가 높아지니까 앞으로는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청나게 고급 어종은 아니라는 것, 엄청나게 고급 어종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꾸준하게 손질해보고 좀 먹어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판단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한두 번 먹어갖고는 판단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때는 점포가 조금 이렇게 좀 작았었는데 제가 이 보니까 산란철이 아마 가을에 산란을 하는 것 같아요. 눈 아래에서 커졌는지 그런 것들도 좀 보도록 하고 이렇게 보면서 한번 손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잘 몰라요. 아직까지는 저도 정확한 게 또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나간다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손질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에 먹어보니까 맛있는 게 괜찮더라고요. 봅시다. 내장 상태를 한번 봅시다. 뼈가 여물어. 뼈가 여뭅니다. 뼈가 상당히 여뭅니다. 전에 내장 상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잠깐 보여드리고 보시면 이게 정소죠. 정소 하얗게 이렇게 두 가닥이 나와있고 나머지는 내장인데 보시면 정소가 지금 아마 산란을 준비하는 계절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때 내장 상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정소가 그때보다는 조금 커졌다. 고기가 좀 커서 커질 수도 있지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정소가 이렇게 돼 있고 산란을 하고 난 뒤인지 산란을 준비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저도 알 수가 없네요. 배 안에 기름도 그런 게 좀 있고 죽을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산란을 하고 나서 죽으라던 정도의 모양이 아닌데 일단 저도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장 안에 기름도 좀 있고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아까 바람 진짜 심하게 분다. 이거 상당히 위험 별로 없대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한번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가리 손질하고. 전에 제가 손질해보니까 주둥이 못 보면 아니 좀 빨갛던데 이 고기는. 오늘 어떤지 한번 봅시다. 아, 그렇지. 빨갛더라고. 자, 요렇게. 못 보면 아니 빨갛더라고, 얘. 좀 독특하죠? 제가 이 고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스케빈저라고 또 부른다고 합니다. 워낙 이렇게 먹성이 좋아서 작은 뭐 고형 이렇게 깍강류 뭐 새우 같은 거, 따개비 같은 거, 지렁이 같은 거 온갖 것들을 다 잡아먹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먹성이 워낙 좋아서 스케빈저, 청소부라는 이름으로 부른다고도 합니다. 고기도 상당히 살찌고 괜찮을 것 같네요. 입질도 단단하고. 손질 한번 해봅시다.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바람 많이 분다. 자, 깔돈. 고기가 있나? 고기가 없는데. 근데 자연산 고기 장사도 못하겠다. 고기가 없었으면 못하지. 이제 계속 일하면 고기 안 나면 고기 잡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 옛날에는 다 이렇게 외줄 낚시 하던 어른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없어. 그러니까 고기가 쓸만한 게 없는 기라. 경매장에 가도 자국밖에 없다, 자국밖에. 자, 여러분, 저번 참에 제가 보여드렸을 때는 고기가 좀 작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고기가 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고기 큰 거를 보여드려야 이제 되겠죠. 뭐, 조금 이렇게 정치망이 들어가지고, 그물에 이렇게 상처가 조금 있긴 한데, 뭐, 크게 육질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손님 두 분이서 이제 1kg 주문하셨는데, 좀 크니까, 분량을 드리고, 저도 한 몇 점만 먹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기가 전에 해보니까 억수로 뼈가 억세더라고. 대바로 코를 뜨도록 할게요. 살이 괜찮다. 잡아보면 손에 딸리는 느낌이 살이 괜찮아요. 근데 오늘 우짠줄로 내려와서 바람이 이리 부는데. 배 단돌이 하러 왔나? 살이 괜찮다. 바로 고기가 괜찮네. 그럼 요거 한 마리 썰이 먹어볼래? 손님도 중요하지만 살이 괜찮는데 살 색깔이 괜찮네. 전에 평주 왔을 때 이거 송구형 집에서 조그만 걸 한 개 구해갖고 한번 썰이 먹어봤거든. 괜찮더라고. 고기가 좀 크니까 살이 괜찮은데. 그 송구형 집 얘기 하나 있더라고. 그때가 7월 말이었다. 8월 초였나? 와, 뼈가 진짜 없으다. 없으다, 이거 봐. 뼈가 여물어. 원래 뼈 여문 고기들이 맛있다, 이거. 상당히 살이 괜찮은데? 누가? 이거 뼈가 없어, 세다, 이거.
살이 상당히 괜찮죠. 여러분들 보시면 살색도 진하고 괜찮습니다. 너 방송이 부족하면 이야기는 하지 마라. 나 좀 손질하고 있다. 자, 탈출 한번 해볼게요. 아, 좋다. 어? 이 정도면 진짜 안 좋나? 기름기 한번 보세요. 맛은 뭐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아직 안 먹어봐서. 표면에 이제 전에하고 좀 다르죠. 들어가서 형님 내일 그 마산 병원에 가신다고 하네. 이때까지 그 먹고 다리 다쳐가지고 계속 이렇게 부목을 대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살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기름 잘 올랐네. 괜찮은데 이게 여보 저걸 한번 주볼래? 이게 1.65kg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유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참고 삼아서 손님들 1kg 주문하셨으니까 1kg 물량 드리고 남는 거 우리 맛을 한번 보자. 일부러 큰 걸 잡았다. 줄이 안 보이는데, 자, 요렇게. 이게 전체 무게를 한번 일단 달아봅시다. 꼬리는 빼도록 할게요. 680g. 680 나누기 1.65 하면, 아마 한 4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4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1kg면 한 400g 정도 드리면 되죠. 그러면 등살을 하나 빼볼까? 등살 하나 빼고 뱃살 다 드리면 200g 되겠네. 486g이면 많죠. 뱃살 작은 거 하나 빼고. 466g. 자, 좀 넉넉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우리가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요거는 우리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요거는 손님 하나 썰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좀 많이 드리면 되지 뭐. 손님 도착하시려면 한 12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5시 한 48분 정도 됐으니까 냉장고에 잠깐만 넣어 놓을게요. 오면 썰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멍게하고 아직 안 잡아놨기 때문에 돌멍게 잠깐 잡고 와서 바로 썰면 되겠다. 냉장고에 잠시 넣어 둘게요. 이렇게 썰고 있으면 마치 뭐 참돔이나 감성돔 같은 거하고 조금 비슷하죠. 참돔보다는 약간 감성돔이 비슷한 것 같은데 계란육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고기는 상당히 좀 조밀하고 좀 단단한 식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전에 제가 먹었던 거는 한 1kg 안 되는 한 7,800 정도 되는 사이즈라서 그거는 아무래도 고기를 좀 평가하기는 좀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고 요거는 한 1.6kg, 1.7kg, 1.65kg 나가는 거니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죠. 요 정도 되면 고기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칼이 이렇게 잘리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 봤을 때
상당히 식감이 좋을 것 같고 맛도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거 해놓고 나서 아까 등살 하나 있는 거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당히 기름기도 그런 대로 좀 괜찮고 육질도 육색도 괜찮고 괜찮은데 좀 작은 거는 제가 전에 먹어보니까 맛은 있는데 그렇게 깊은 맛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특유의 어떤 고기의 육향이 있더라고. 우리 감성돔이나 참돔, 돌돔, 뱅해돔, 이렇게 4대 돔 중에서 참돔은 그래도 상당히 맛이 깨끗한 편에 속하는데 뱅해돔이나 감성돔이나 돌돔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육향이 있거든요. 물론 똑가시치 같은 경우도 육향이 좀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못 먹겠다고 했던 동갈돔 같은 경우 그 특유의 육향이 있는데 감성돔이나 돌돔, 뱅해돔 이런 것들은 그 육향이 일반적인 이렇게 통상적인 경우에 드시는 분들이 뭐 역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똑가시치 같은 이런 것들 풀을 좀 많이 뜯어먹는 이런 어종들은 호불호가 좀 있는 생선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전에 먹어보니까 뭐 특별하게 와 무슨 바람이 부노 특별하게 뭐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 특유의 참돔과는 뭔가 다른 특유의 육향이 있었는데 역겹거나 기분 나쁜 그런 육향은 아니었고 상당히 괜찮은 육향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고기가 좀 작았으니까 오늘도 좀 큰 걸로 한번 나중에 한번 맛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괜찮다. 일단 끝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고기는 어느 정도 좀 커야 돼. 어느 정도 커야 돼. 참돔 같은 경우도 어째도 한 마리가 1kg도 좀 작거든요. 최소한 한 1.3kg, 1.5kg 이 정도 되면 더 좋아요. 보통 돔 종류들이 1kg가 되는 체장이 이제 전장을 말합니다. 꼬리 끝머리까지. 보통 한 40cm 정도면 1kg가 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 45cm, 아까 여기 한 45cm 나갔죠. 한 45cm 정도, 한 5cm 정도 더 크는데 시간이 보통 한 2년 정도 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0cm는 조금 아쉽고 조금만 더 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좀 큰 것들로 골라서 한번 드셔보세요. 잔잔한 것들 이렇게 먹는 거하고는 감흥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또 무조건 이렇게 뭐 60cm, 70cm 넘어가면 그때는 약간 그게 약간 노서라는 이렇게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거는 별로고 한 50cm, 45cm, 50cm 이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뱃살도 두툼하게 괜찮고 괜찮습니다. 괜찮네. 자, 이렇게 한 접시 썰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눈으로밖에 이렇게 보고 판단을 못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상당히 먹음직스럽게 보이죠. 나중에 저도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갈돔이었습니다.